내가 손에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예능 쪽으로 가든지 우리 애기를 보자면 내가 신의 가물이 되게 많아요. 내가 촉 꿈도 많이 꾸고 대답을 해주면 돼. 네. 꿈도 많이 꾸고 내가 가끔씩 막 보이는 것도 있고 슥슥 지나가는 거 뭐지? 사람인가 싶었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고. 네. 그지? 네. 어떡하니? 왜요? 야, 너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기, 아유, 뭐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 자손을 보자면 피나이다 피나이다 엄청 많이 빌어주고 네. 그러고 살아야 돼. 네. 근데 넌 가끔씩 너 혼잣말도 한다, 앉아서. 아, 네. 그지? 네, 가끔씩. 넌 술 먹으면 안 돼. 맞아요. 술 먹으면 미친 애 같아. 네, 맞아요. 내가 아니야.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눈물도 많니? 이 어린애가 뭐 이렇게 가슴속에 한이 많아? 대박. 응? 진짜 눈물도 많고 술 막 멀리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 응. 가슴속에 한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앉아. 너무 안쓰럽단다, 애기야. 네. 응? 내가 부모님이 계시지만. 네.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 혼자 어릴 때부터 뭘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내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 나란 아이가 조금 사춘기 때 힘들었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 없었어. 네. 그걸 내가 혼자 꾹꾹 누르고 이게 왕따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네. 왕따였어?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것까지는 네. 엄청 혼자 고립된 생활을 많이 했어. 오, 맞아요. 진짜 많이. 친구라고도 크게 뭐가 안 보이고. 네. 야, 나 혼자 같아. 나 고아 같아, 느낌은. 부모님한테 도움은 받고 살지만 네. 내 마음은 고아야, 아가. 네. 근다고 엄마나 아빠한테 내 마음 터놓고 네. 펑펑 한번 울어보기를 했니, 뭐래. 맞아요. 그런 적 없는 게. 오히려 내가 엄마를 보듬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살펴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내 엄마가 불쌍하게 그지 없어. 맞아요. 진짜. 에이구. 근데 너 뭐 이렇게 이동이 들어왔어. 이동. 변화. 네. 내가 뭔가를 바꾸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네. 내 마음에 변화가 들어왔어. 맞아요. 그게 뭐야? 잘은 모르겠는데 원래 천안에 있다가 이제 태백으로 이사가고 태백 이사가고부터 조금 놀고 원래 공부를 했는데 태백 이사가서 놀고 서울 와서 이제 학교 반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옷가게 들어가고 계속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잠깐 일 쉬는 중. 네가 뭔가 다른 게 하고 싶대. 맞아요. 원래 옷때 옷이 좋아서 갔는데 옷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옷가게에서 1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옮겨 다니면서 너무 안 맞아서 딴 걸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내 마음에 변화가 들어와서 뭔가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은 게 우리 애기야. 맞아요. 내 혼자 빨리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해야 되고 싶어. 맞아요. 근데 내 엄마가 나 때문에 살았다도 너무 듣기가 힘들었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랑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사니? 독립이 하고 싶어. 나가고 싶고. 맞아요. 근다고 내가 남자가 있어서는 아니야. 너 남자가 네. 싫어. 맞아, 남자 그렇게 안 좋아. 근다고 막 여자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네. 내 아빠를 보고 하면서 질렸어. 맞아. 그냥 나는 내 혼자 돈 벌어 내 혼자 잘 살 거야. 진짜.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맞아. 나가서 볼 거 보고 즐길 거 즐기고 네.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애기야. 맞아. 근데 너 어디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 네. 무당되겠다는 소리가? 그거는 제가 그 타로도 한 번도 안 뽑았고 사주도 한 번 안 뽑았는데 이번에 남자친구 생기고 처음 타로를 보러 갔는데 술을 멀리하라 이런 소린 들었고 아니 뭐 전 그 뭐지? 나란 일을 할 사람이다? 뭐 약간 공무원 이쪽으로 일을 하면은 그건 딴집 얘기고 그건 타로고 네. 사주 신의 신점으로 보면 한 번도 안 봤어요. 너는 술 먹고 자꾸 내가 뭔 소리를 자꾸 해. 맞아. 근데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더 무서워. 아. 근데 약간 예지몽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네. 너랑 얘기할 게 아니고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엄마 쪽도 그렇고 아빠 쪽도 그렇고 분명하게 내려오는 그런 부리가 있어. 아, 네. 엄청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게. 근데 아빠 쪽도 있다마는 엄마 쪽이 더 세게 들어와. 아.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많아지고. 사람을 보면 내가 벌써 판단을 하고. 어, 맞아요. 내 촉이 엄청 좋은 아이 중에 하나. 어, 맞아요. 24 따서 잘 보내라. 네. 그때까지 잘 가지 않으면 네. 너 조금 있으면 너 무당한다는 소리 나오겠다. 아. 근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 엄마는 그 뭐지? 가위 눌린 적이 좀 많은데 그럼 가위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삶이 없어. 가위하고는 상관없어. 아,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어차피 네. 너는 미용 아니면 칼. 요리를 하든 네. 왜? 요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쪽 손에 그런 재주를 지니고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조금 신감으로 그 쪽으로 돌려먹는다 그러지. 네. 네가 정말 박수 쳐갖고 내가 무당이 돼 그 말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하지 마. 네. 꾹꾹 누르고 일반인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아. 네. 대신에 다른 걸로 돌려서 네. 바꿔먹고 살 수 있으면 살아. 아, 네. 그래서 내가 손에 칼을 들든 네. 가위를 들든 네. 그런다고 네가 무슨 지금 예능으로 갈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바꿔서 살아. 아, 네. 알겠지? 네. 그리고 열심히 살아. 네. 절대 술만 먹지 마. 네. 그냥 가볍게 한두 잔은 괜찮은데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아, 네. 그리고 뭐가 보여지고 느껴지거나 하면은 네. 쌤한테 전화를 해. 네. 그리고 오늘 뭐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네. 얘기를 하고 네.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네 어린 나이 그걸 가서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치? 네. 내 살아온 세월만 해도 네가 한이 너무 많다 야 애기가. 난 못 살겠다. 힘내. 네. 알겠지? 네.